헤매는 옆에 이제 현알이 떠가지고 초록색 불 뜨면은 현알. 아 이거 버그 많다고? 아 나도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다 했잖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아니 잔다고 했는데 현알 떠 있고. 근데 그게 버그가 아닐지도 몰라.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맹이 장조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림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요새 정말 다양한 SNS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 때는 카톡만 썼었는데 요즘 애들은 카톡도 쓰고 약간 팸에도 쓰고 DM도 쓰고 뭐 디스코드 뭐 엄청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뭔지, 요즘 대세 어플리케이션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새 뭐 쓰십니까? 일단은 대표적으로 카톡이 있겠죠? DM. 어디 보겠습니다. 아, 할아버지! 아, 쉬고 계시라니까 이렇게 또 오셨네. 헤메. 그리고 디스코드. 이렇게 네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할 때 가장 편하게 쓰는 거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자, 카톡이 저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조금 팸메 쪽이 아닐까? 내 여동생 보니까 팸메 겁나 많이 하던데? DM이랑? 그러면 가볼게요. 과연? 아, 역시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제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팸메, 그 다음에 DM이랑 디코가 10명, 10명씩 똑같은데, 소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 쪽 가겠습니다. DM. 세연이 있니? 예. 똑같이 질문하자면 DM의 매력이 뭐야? 다른 것들을 쓰지 않고 왜 굳이 DM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인스타 볼수 있어서 인것 같아요. 대화다 심심하면? 인스타 애들 뭐 하는지 볼수 있고? 이런 매력은 있는 것 같네. 정리해보면 DM의 장점은 심심하면 바로 인스타로 넘어갈 수 있다. 얘기 들어보면 인스타를 많이 쓰는 사람들끼리는 DM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코로 넘어갈게요, 디코. 디코 제일 많이 사용하신다고 투표를 해주셨는데, 왜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할 때, 소통할 때 편해요. 게임할 때. 아, 게임할 때. 그럼 사적인 이야기까지 디스코드로 해요? 그건 카톡이죠. 아. 게임할 때 말고 남자들이 사적으로 대화를 안 하지 않으나 요즘은 함. 아, 그러냐? 잘하시네요. 아. 디스코드를 카톡보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이 대화할 친구 없는 게임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논란이 될수 있죠. 논란이 될수 있대. 인정합니다.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친구가 없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게임할 때 친구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쵸? 디코 한분더 대화를 나눠볼게요. 아, 에이스 에이스버님. 말이야. 이게 되노. 아, 그런 말투 좀 조심해줘. 유튜브에서 쓰기 애매하단 말이야. 아니, 문제. 나 부산 사람이야. 그래, 나 이럴까봐 나 진짜 말을 못하겠어. 그럼, 너? 이게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네. 있는데. 하여튼,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사투리 무시하냐, 부산 무시하냐 얘기 나올까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에이스버님. 지금 디코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다른 SNS 메신저보다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뭔가 중딩 때부터 게임에 진심이라서 카카오톡으로 애들이랑 이야기할 바엔 게임할 때 편한 디스코드 쓰는 게 편하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아, 그래? 디스코드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오, 신기하다. 본인이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고 게임이 진심인 사람들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메시지 투표해주셨는데 팸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이 많이 써서요. 아, 친구들이 많이 써서 팸을 쓴다. 어, 근데 친구들이 카톡은 많이 안 쓰나요? 카톡은 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 아, 진짜? 카톡은 잘안 써요? 9320님 혹시 나이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이? 5일입니다. 7살이 카톡을 안 쓴다고? 그러면은 9320님이 생각하시는 카톡의 이미지가 어때요? 카톡은 그냥 학교에서 단톡을 만들어서 가끔씩 하는 정도. 카카오톡은 조금 업무적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냥 애들이랑 얘기할 때는 팸을 쓰고 카톡은 공지 받아보고 공적인 그런 느낌의 메시지 진짜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한번 받아볼게요.
페메에 투표해 주셨는데 다른 메신저 플랫폼과 비교되는 페메만의 그런 강점이 있을까요? 좋아요. 일단 페메는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가 오면 화면에 떠요. 아 그쵸 그쵸 확실히 카카오톡은 굳이 확인해보지 않으면 씹힐 때도 있는데 페메는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화면에 떠가지고 뭐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기가 쉽다. 카톡 사용자지만 인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씹기도 쉬워. 뚱 이렇게 떠있는 게 보이니까 아 맞죠 거슬려가지고 내가 바로 내려버려. 그러다 보면 까먹어. 아 그런 것도 있다는데? 카톡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못 보는데 페메는 옆에 이제 현활이 떠가지고 초록색 불 뜨면 아 이거 버그 많다고? 아 나도!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 있었죠.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다 했잖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아니 잔다고 했는데 현활 떠 있고 근데 그게 버그가 아닐지도 몰라. 좀 자주 싸우곤 했죠. 페메 쓰면 현활 때문에 헤어진 애들 많더라 그. 아 그치 그것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연락처 없이도 페이스북으로 말 걸 수 있어. 아 맞지 맞지. 카카오톡은 이제 연락처에 연동을 해야 대화가 이어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페메는 그냥 친추 걸면은 친추 걸지 않아도 페메 보낼 수 있고 전화번호를 안다고 쳐도 페메로 보내는 거랑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있으면 페메가 훨씬 라이트하고 가볍잖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을 카톡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다른 SNS보다 카카오톡을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카톡이 남녀노소 쓰기도 편하고 어린 친구들이 아무리 페메로 많이 갈아탄다 해도 어른들이 카톡을 많이 쓰니까 검색이 가능하다. 그 이제 뭔가 이미지 소스 찾을 때 그 검색 기능 되게 잘 쓰는 것 같아. 좋지? 돈 보내는 거랑 카카오페이도 연동돼서 돈 보내는 거나 받는 것도 편하잖음. 아 그쵸. 카카오 선물하기 또 사다리 게임 룰렛 돌리기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네. 자 감사합니다 페코님. 카톡을 선택해주셨는데 유이님은 왜 카톡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거라서 편해요. 어 그쵸 유이님 혹시 나이가 나도 진짜 딱 그 이유거든. 어릴 때 그냥 사용하던 거라서 이제 좋지. 20살 됐습니다. 맞아요 저랑 이제 또 동갑이시네. 19살 아니셨나요? 어? 뭐야?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저 20살이에요 20살. 아 그렇게 어려 보여요? 다름이 아니라 이모티콘 쪽에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모티콘은 많이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아 진짜 나 이모티콘 겁나 많이 쓰는데? 나 이모티콘 진짜 없으면 못 살아. 아까 이모티콘 플러스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모티콘 플러스 그거 한번 해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관뒀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딱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모티콘 하면은 그 사람? 이렇게 생각나는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약간 이미지 메이킹 하고 싶어가지고 제 이미지랑 잘 맞는 이모티콘 그것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이모티콘 플러스를 사용을 하니 너무 광범위해져서 넷플릭스처럼 너무 많으니까 고르기가 힘들어서 쓸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섹시자린 비유 등티읕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따라 목 뒷덜미가 간지럽네. 감사합니다. 카톡 카톡. 오늘은 이렇게 카톡이랑 페메, DM, 디코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SNS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카카오톡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 요새 페메가 조금 어린 MZ세대한테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카톡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귀여웠다. 예뻤다.